군복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병역 보겠습니다. 육군 병장으로 다녀오셨어요. 네. 서울의 봄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가 네? 있더라고요. 주인공은 아니고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? 서울의 봄 주인공은 전두환 씨 아닙니까? 네. 주인공이 아니고 제가 저 수도경비사령부에 아 수방사에? 예, 네. 요즘은 수방사죠. 오. 옛날에 제때는 수경사 네. 33경비단 근무를 했었는데 12.6, 12.12, 오. 서울의 봄, 5.18 이런 게 이제 다 그때 이제 터진 거예요. 네.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군 쪽에 있었던 건가요? 정우성 배우가 네. 했던 그때 수경사령관 했잖아요. 장채환 사령관님 역할을 했잖아요. 네. 영화에서 그 이제 소속된 이제 병력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진압군인 셈이죠. 오. 그리고 그때 그 전날 밤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단장이 오면 사살하라. 이런 명령도 받고 오. 밤새도록 살벌했어요. 어느 줄에 서야 살아남는지 가지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하고 계산하고 이런 모습을 병으로서 지켜봤으니까 네. 제가 서울의 봄 저 영화를 이제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죠. 44년 전에 저는 전날 밤에 79년 12월 12일 전날 밤에 저는 수도경비사 3,000경비단의 1등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밤,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역사 현장에서 병사로서 모든 걸 겪어봤고 그래서 19대 국회 민홍철 의원님께서 김포 김호랑 중령 무공원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을 때 그 결의안을 받아들고 저는 사실 남다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는 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김호랑 중령의 육사 3년 후배고 또 국방위원회 군인 장군 출신들 국방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육사 2년 후배, 4년 후배, 6년 후배, 또 해군 참모 총장 하신 분, 이런 분들이 참 국방에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끌려했습니다. 또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 모두 반란군의 후배 아니냐, 이런 말도 하시면서 국방부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분들 다 설득을 해서 결의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.